자, 영상에 보니까 각자의 유의미한 장소들이 있더라고요. 그 장소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틸을 준비해 봤습니다. 김상중 씨의 스틸 먼저 주시죠. 눈빛이 벌써 무시무시합니다. 오긋하게 있는 이곳, 폐성당이라고 들었는데, 드라마에서도 그려졌던 이 나쁜 녀석들의 아지트로 알고 있습니다.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? 교회라는 의미가 용서, 회개, 구원, 뭐, 이런 의미가 있죠. 근데 그런 장소에서 나쁜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용서와 회개와 구원을 그 범죄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 다 무시한 채 나쁜 놈들을 때려잡게 되는 그런 장소죠. 어찌 보면 저희들은 그런 장소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신의 계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교회가 주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의 아지트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. 감정적으로도 연결되는 느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. 드라마에서도 아지트였기 때문에. 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편안하지는 않았어요. 먼지 알겠습니다. 많이 먹었습니다. 네. 자, 좋습니다. 다음은 마동석 씨, 박웅철 스틸입니다. 저 포스 좀 보십시오. 이 스틸 한 장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그런 느낌인데, 감독님, 이 장면을 감독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시는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예, 모든 장면 뭐다 아끼시겠지만, 이 장면, 액션,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.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션 마스터 액션 그런 마스터. 말을 해도 마 배우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 장면으로 액션 마스터라는 게 모든 게 예. 증명이 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. 마동석 씨 어떻습니까? 저 스틸 보시니까. 보기만 해도 힘드네요, 저. 막 떠오르죠? 예, 저때한 40명이랑 싸우는 건데, 예. 자, 숨이 근데 차네요, 저거 보니까. 사실 마동석 씨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두 가지입니다. 액션과 유머. 이번에 더더욱이 강렬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그 티저 예고편을 보니까 어떻게 왔냐는 거에 내비 찍고 왔다. 예. 나는 유머가 정말 빵 아, 터졌거든요. 그 대사가 저기 약간 박웅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원래 드라마도 있던 대사인데,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온게 있어요. 그래서 예, 그거를 잘 소화해 내려고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. 그래서 소화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. 이번에 유머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?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.